김정은이 최전방까지 내려와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포사격을 실시했을 때 청와대가 적극적인 유감을 북한에게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이것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 고조인데 청와대 침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대시험 발표했고 문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셨던 동창리 영구 폐쇄 약속 얼마나 자랑스럽게 대통령이 업적으로 발표했던 겁니까? 그거를 지금 북한 김정은이 어긴 상황인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 NSC도 소집 안 하고 공식 반응도 안 하고 있다. 청 관계자는요. NSC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NSC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전문가들은 청 관계자의 이 설명은 궤변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청와대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번 남북군사합의 위반했을 때 청와대가 끝끝내 침묵을 했고 이번에 동창리 시험 발사장에서 그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걸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에도 NSC도 안 열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국민적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NSC를 여는 부분들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로 여기에 대한 청와대 대응력을 보여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지점은 미국과 북한이 점점 강대강 모드로 다시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로 받게 될지는 미국이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처럼 얼마 전까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재선 과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걷던 부분인데 이젠 대놓고 ICBM,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시키는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들이 들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공개 경고 발언들은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치에 치닫게 되는 순간 가장 안보에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 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고 예. 이를 통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됐을 때 대한민국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NSC를 얻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건데 사실 박용진 의원님, 네. 현 정부가 북한과의 약속을 통해서 관계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으로 갖고 있었던 건 북한은 원래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는 국가라는 거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해놓고 지금처럼 종이장처럼 뒤집었을 때 그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왜 침묵일까 궁금합니다. 저는 청와대가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는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대응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SC를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우리는 안보에 관심이 없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요. 다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의 그 통신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7일 오후에 일을 저질렀다 이거 아닙니까? 일을 저질렀다? 그, 네. 일이 그 딱 세 줄짜리 그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했고 되게 우리 잘했고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될 거야 이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같은 날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상에 되게 긴밀한 대화를 한 걸로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북 문제와 관련된 건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오후에 쟤네가 뭐 저기 저 이렇게 뭐 할 것 같은데 알고도 계시고 그리고 서로 저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좀 잘 대응합시다. 이 얘기를 양국 대통령이 마쳤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은 주말로 들어갔어요. 지금 시간을 보면 미국이 아마 일요일 저녁일 텐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 한 오후 지날 때까지는 미국에서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그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 혹은 백악관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는데 미국 그 언론은 막 호들갑이에요. 뭔가 했단다. 호들갑을 막 떨어요. 이게 아주 그 묘한 건데 요 상황을 트럼프는 싫어합니다. 예.
이 상황을 김정은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언론이 들끓고 민주당이 들끓고 그래서 트럼프 당신이 김정은한테 놀림당한 거야, 속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북한에 가서 뭐 저기 헌 약속만 받아온 거 아니냐. 속은 거다. 이렇게 자꾸 규정되고 비판받고 이렇게 몰리는 걸. 양국 정상이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구석으로 몰려야 자기들한테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사일을 쏴버리면 되는데 미사일을 쏜 건지 무슨 실험을 한 건지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약속 위반에 선은 밟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정치적 도발인 겁니다. 군사적 도발 그리고 뭐 교전까지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도발이고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 뭐 응석이고 떼쓰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다뤄갈 거냐. 이것을 김정은의 이런 응석을 어떻게 다뤄나가고 군사적인 것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놓을 것인지가 한미 안보 이 관계 국권함 속에서 잘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윤진의 말씀처럼 우리 청와대도 제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